하나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하필 또 일구라고 그렇게 됐다고요? 코로나 19. 그 얘기 어제 많이 들었죠. 아니 저는 저 기사 보고 좀 놀랐어요. 왜? 아,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아, 이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 이렇게 들어가면?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불쾌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2019년도 지났는데 왜 또 다시 회집을 그러니까.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오늘 제가 뭐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상황도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어떤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건 별로 그냥 시장에서 반응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커지고 커져갖고 시장에 어마어마한 쓰다미로 또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뭐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 참 궁금합니다. 그 프레임이 뭐냐 이거죠. 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뭐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가령 뭐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 팩터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팩터가 아닐 수 있대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시장이 크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팩터라고 하는 것 자체 펀더멘탈하게 팩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건 아니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연준은 무조건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연준의 어떤 발표든 대체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 팩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떨 때는 그 팩터를 작게 생각하고 연준이 뭐만 하면 금리를 낮추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느냐 유동성 공급만 네. 무조건 주가 올라가느냐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연준이 암만 해봤자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마켓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같을 때는 조용하게 넘어가지만 잠깐 조정받고 넘어가지만 이게 다른 어떤 시기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식시장에 네. 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기업 뭐 저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의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는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네. 한국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맞다고 보는데 훨씬 더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시기에는 좋게 해석하고 어떤 시기에는 나쁘게 해석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들어올 때마다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생각을 바꿔버리죠. 네. 가령 뭐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사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 양치기 소년의 시도에서 확 바꿔버려요. 네. 그럼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동안의 정보가 누적되면서 뭐 지난번 정보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걸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프레임이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봐도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악재가 나와도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훅 하고 무너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보를 모든 정보를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좋게만 해서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나쁘게만 해서 가다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거 앵크링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네. 그냥 그 배가 이제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정보가 들어와도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심리 해석이라는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쭉 관찰을 해보니 여기 사람들이 언제 이런 식으로 네. 바꾸느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나쁜 거는 가급적
약하게 해석하고 좋은 거는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럴 때와 저럴 때를 구분하는 거는 뭐냐 이걸 저는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그 너무 궁금하다 그거는. 아, 그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군요. 아,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아니, 그 이게 네. 있잖아. 네. 우리 저 청취자는 다 알잖아. 정프로가 좋게 생각하면 반대로 비슷한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네. 뭐 물론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알면 또 바꾸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 알아봤자 바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이다. 네. 확장 및 수축 국면이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가지고 저는 딱 보는 지표가 정말 신뢰하고 보는 지표가 두 가지. OECD 경기 선행 지수 하고 네. ISM 제조업 지수. 그 두 개를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예. 요거 위에는 요거는 중요도를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뭐 8점, 9점 정도를 주는데 네. 나머지 웬만한 데이터들은 중요도를 뭐 10점 만점에 2점, 3점밖에 저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거의 신뢰를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경기 선행 지수도 계산하는 게 다 다른데 네.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 우리가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잘 들어맞는 데이터들을 넣어서 한 번씩 조정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 조정했어요. 대폭 조정했습니다. 네. 그 불과 작년 재작년에 이거 뭐야 라고 했던 게 이제 갑자기 차트가 오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오 그래 그래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오도록 과거 데이터들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따라서 경기 선행 지수는 볼 선행 지수가 있고 안 볼 선행 지수가 있고 이러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신뢰한다는 그게 이제 방향을 정하면 네. ISM 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거의 뭐 저기 시차가 한두 달씩 있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나와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작년 뭐 9월달, 8월달, 8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예. ISM 제조업 지수나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분들이 이거 아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영향을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웬만큼 금융을 뭐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 한 3, 4년 이상 하면 네. 사실 ISM 제조업 지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말이 안 돼요. 그 아.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뭐 매달 뭐 그 나오는 날짜에 지켜보느냐 이건 좀 다릅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니면서 뭐 저기 주식에 투자하고 뭐 저거 하는 사람들은 네.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아, 그 플레이어들은 네,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네.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네. 큰 투자자들 이런 얘기죠. 네. 아, 그런 사람들도 이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정치적인 신념은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은 금융시장은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경기 나쁘다라고 하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터닝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터닝해 버리면 경기 나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것이죠. 정치적인 신념은 아니 나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네네. 그 바뀌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근데 이게 저는 뭐 마르키트 그룹에서 나오는 PMI 지수 이건 절대 안 믿어요. 안 봅니다. PMI 지수? 네.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본따서 만든 건데 전 세계 뭐 PMI 지수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한국도 PMI 지수 나오고 하는데 PMI 지수를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구매 관리자들이 네네.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네. ISM은 뭐죠? ISM은 원래 이제 NAPM이라고 이야기했고 ISM이 네. 정확하게 PMI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PMI 지금 마르키트 그룹에서 하고 있는 PMI. 요 ISM은 이제 미국의 NAPM이라고 네. 하는 협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워낙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성공적으로 경기를 잘 보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번 달에 설문을 해서 다음 달
1일, 2일 그 정도에 나옵니다. 네. 속보성도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설명을 잘하니까 이걸 이제 마켓 그룹에서 이걸 본따서 전 세계에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PMI 지수라는 걸 내놓죠. 그럼 뭐 유럽도 나오고 뭐 각국이 다 나옵니다. 홍콩 PMI, 뭐 중국 PMI, 뭐 한국 PMI 맨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설문은 진짜 돈 많이 들어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돈 많이 들어야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니면 그냥 심리를 반영할 뿐이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심리 반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PMI 데이터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지수,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만 갖고 판단을 내리는데 자 이게 이제 확장 국면하고 수축 국면 두 개가 있겠죠. 네.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웬만하면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악재? 아유, 그 뭐 대충 지나면 또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추세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가령 이제 그 2017년 12월 정도부터 해서 작년 네. 여름까지가 수축 국면인데 이때는 그냥 악재가 나오면 아이고 이것도 더 심각해지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시기에 지난번 이번 뭐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으면 야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나봤자 악화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팩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기업의 회계를 보고 순이익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하게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어떤 게임으로 보느냐. 어떤 분들은 주식을 저평가된 종목을 안전마진을 어떻고 이렇게 해서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네. 봅니다. 가치주를 산다 뭐 이런 식의 게임으로 봐요. 근데 저는 어떤 게임으로 보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네. 다른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사주면 돼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건 뭐 그거를 보는 게 뭐 안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사줄 거냐라는 관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업이 이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최근에 뭐 테마에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세상에 지금 이 주식을 내가 산 것보다 높은 가격에 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식으로 이야기하면 워렌 버핏은 이쪽과 이쪽에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의 글을 보면 한쪽에 뭐 가치 투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의 표현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나보다 바보가 많으냐 이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바보가 많냐. 나보다 사경영에서는 호구라고 표현을 하죠. 예, 나보다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주식이 좋다는 거 모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나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네. 없으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접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과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자연과학처럼 접근하는 방식도 뭐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공적이에요. 근데 다른 신은 철저하게 수치와 통계에 의해서 투자하는 그렇죠. 자연과학 그게 이제 자연과학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시장의 심리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자연과학적인 접근이 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 이후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식 샀다가 경기 수축 국면 들어가 무조건 팔고 지수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경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똑같이 반복을 지금 벌써 세 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가 미국처럼 돌아가는 경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미국도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 못하던 시기 그러니까 찰스 다우가 그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처음 만들고 할 때 찰스 다우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책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의 7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제일 1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갈 때냐 떨어질 때냐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판단해? 그거는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탑다운인데 그 월스트리트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찰스 다우의 생각을 지우는 걸 해왔던 거죠. 그 1930년대가 되면 이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뮤추얼 펀드들이 커지면서 그냥 투자해 놓으세요. 돈 괜히 빼지 말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이익과 통하면서 이 탑다운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러고도 잘 된 게 거기는 탑다운 생각을 안 하고 가도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닌데 계속 미국 이야기만 본떠서 간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땐 심각한 문제예요. 네. 다른 나라도 웬만한 나라도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찰스 다우가 예전에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던 시기에 찰스 다우가 정립한 생각. 그러니까 찰스 다우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마바랑은 아니에요. 일본이 마바랑이 뭐예요?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예. 마바랑? 마바라. 마바라? 아, 증시 증권회사 직원들이 스위스는 속어예요. 스위스는 속어인데 샀다 팔았다 많이 한 사람을 권하지 않는 네. 아, 마바라라고 그래요. 네, 그걸 마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원칙을 보면 그 펀더멘탈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경기 확장 국면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네. 찰스 다우도 다우존스 지수를 만든 게 딱 그거예요. 당시에 경기 선행지수 없었겠죠. 경제지표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찰스 다우가 처음에 12종목을 놓고 12종목의 주가를 다 평균시켜보니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 이제 주가를 갖고 하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게 잘 몰라요. 그때는 주가 올라가는 게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스무스하게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OECD 경기 성장 지수가 최고로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스무스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아주 잘 만든 경기 성장 지수입니다. 그 OECD 경기 성장 지수는 각 나라별로 발표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로 발표합니까? 각 나라별로도 나와요. 각 나라별로 나오고 전 세계도 묶어서 나와요. 그럼 그걸 참고할 때는 우리나라 지수를 참고하면 돼요? 아니면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를 참고합니까? 네. 전 세계. 그럼 제가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러면 그걸 보고 좀 투자하면 더 정확한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수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다라는. 아. 특히 신흥국이다 그러면 네. 경기 수축 국면에서 네. 경기 성장 지수가 꺾였는데 그걸 이제 투자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야 많이 떨어졌다 싸네. 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이게 바닥을 찍을 때쯤까지 기다릴 거다 말이죠. 근데 나 혼자 믿고 나의 네. 신념으로 야 많이 싸졌네 산다 이거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터닝할 때까지 물론 뭐 내가 볼 때는 야 지금 터닝이 임박했어 이게 데이터가 늦기 때문에 지금 아직 터닝 안 한 거지 나는 터닝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뭐 그 예측하는 거 좋은데 네. 이게 그걸 무시하고 주가가 싸졌으니까 산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물타기하고 똑같은데 주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 예를 들면 OECD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내 주가가 좀 떨어져서 난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물타기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아니,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범인 없겠네. 그러니까 저기 ISM 저 제조업 지수나 아니면 OECD 선행지수처럼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수가 바닥에서 고개를 쳐들 때 그때 들어가야 네, 되네. 그때 들어가면 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저는 네 개 분면 평면으로 직선으로 생각하지 말자. 싸다 비싸다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때와 팔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네 개 분면으로 나눠놓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은 이럴 때 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뭐 탑다운이 다고 뭐 또는 바텀업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같으면 탑다운이 거의 필요가 없기도 해요. 사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특히 신흥국 한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 경기 수축 확장 국면에 따라서 이익의 진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삼성전자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그랬죠. 네. 그 2017년 2018년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은 계속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폭락을 해요.
그 싸다고 이제 뭐 P가 5배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이후에 기업 이익은 폭락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지 결코 싼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기업이거든요. 네. 경기 소비재예요. 이거 수축 국면에서 계속 주가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8월, 작년 뭐 가을부터 경기 확장분이 들어가면서 네. 전 세계 자동차 주식들이 올라가기 전, 한국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야 무슨 지금 와서 옛날 뭐 그 저기 내연기관차를 사냐 테슬라 사자 이러면서 이제 그쪽이 날아가고 경기 국면에 그게 걸리면서 얘가 실적이 좋게 나오가면서 저점 대비 5배씩 올라가는 물론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멘텀 자체를 보면 얘를 펀더멘탈하고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주식들이 움직일 때 얘가 같이 움직였는데 얘가 대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비밀은 얘는 경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도 그렇고 네. 연준도 그렇습니다. 연준도 지금 거의 중립적이거든요. 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데 왜 연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느냐. 네.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얘가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경기가 나빠지고 수축 국면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제가 지금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애랑 세계 주가 지수 그래프를 이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띄웠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띄웠죠. 예. 근데 보니까 뭐 진폭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진짜. 설명을 해주세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지금 경기 선행 지수고요. 그다음에 네. 주황색 선이 이제 MSCI 뭐 ACWI입니까? 세계 주가 지수를 올 칸트리 월드 인덱스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간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주요 국가 네. 다 들어간 거죠. 뭐 어려운 영은 아니었네. 올 칸트리 네 월드 인덱스 예. 네, 세계 주가 지수랑 뭐 폭의 변화는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 흐름대로 가고는 있네요. 보니까 진짜. 이게 근데 보시면 네. 2000년대 이전에는 이게 서로 관계가 없어요.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주식이라고 네.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탑다운이 의미가 없는 식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후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게 이제 서로 같이 움직이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경기 선행지수에 뭐 주가도 들어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경기 선행 지수에 주가라는 게도 포함이 되는군요. 넣습니다. 아. 장단기 금리차도 넣고 금융시장 지표들도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떻는지 모르고 주식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IT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네.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다 봅니다. 특히 주요한 투자자들이 안 몰라 그래도 맨날 그게 들리는 거죠. 경기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지금 꼭 살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경기 고점에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 꼭 사야 돼? 뭐 좀 쉬었다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특히나 강하고 근데 작년에는 이게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악화되는데 연초부터 주가는 치고 갔거든요. 네. 글로벌하게. 그래서 조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긴 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수축 국면이다 확장 국면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수축 국면이다 확장 국면이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한 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고 야 부동산 시장이라도 믿고 가자라고 하면서 정부가 그쪽에 자원을 배분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패턴이 지난 십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경기 네.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 네. 얘 때려잡는 거죠. 유동성을 긴축해버리고 일단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부터 잡아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제가 레포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에서 굉장히 많이 단기 자금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브릿지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릿지 대출이 뭐냐면 이게 공사 기간에 필요한 2, 3년씩의 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끊어가는 겁니다. 잠깐 잠깐씩 요만큼 요 이번 강을 건너는데 다리 하나 놓고 요 이번 강을 건너는데 다리 하나 놓고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쭉 그냥 도로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끊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브릿지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쪽에는 긴 자금들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관 투자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야, 이 네, 지금 네. 경기 이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 정부가 잘 지원 안 해줄 건데 돈도 잘 안 빌려줄 건데 우리도 빌려주지 말자. 장기 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단기로 자금을 끌어서 돌다 보니까 이거 브릿지 대출이라는 걸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이런 경기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아니,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기가 터닝을 한 상황이죠. 이게 그 바닥을 지나고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작년 8월, 9월 정도. OECD 그 지수가? 네. 아, 작년 8월. 네,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더 네. 밑을 헤매다가 네. 이번에 이제 50이 중요한 선이긴 한데 이번에 47에서 50으로 올라왔죠. ISM이? 네. 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작년 8, 9월, 9월 지나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다. 네,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8월 달이 저점이라고 나와요. 8월 네. 달이 코스피 저점이었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8월 달에 폭락했었잖아요. 아, 저는 잘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 그 과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은 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끼리를 얼마나 만져봤느냐의 게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지나간 코끼리 만졌던 것들을 기억해야지 뭐 지난번하고 이거는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만질 때마다 새로워요. 만질 때마다 너무 신선해. 자, 투자의 세계의 가장 큰 그 분류가 지금 우리 김상무님께서 하신 그 분류예요. 네. 경기를 보고 주식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하자.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탑다운 방법으로 투자한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네, 네. 예,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주식,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채권 같은 안전 자산, 픽스드 인컴. 근데 이제 우리 최준철 대표나 박성진 대표나 정채진 프로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주식 있으면 되죠. 무조건 사서 경기. 아이고, 사서 형님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형님이?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약간 노선의 차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된다는 노선도 있고 아예 볼 필요 없다고 하는 노선도 있고 네?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있는데 저는 통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그게 이제 담벼락을 싸고 난 이쪽이니까 네가 틀렸어. 난 이쪽이니까 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통섭하면서 네. 그 장이 3프로TV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네. 그 사람들을 봤잖아. 이렇게 가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가는 사람을 네네. 봤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 그 저기 마켓타임 마지막 좋은 종목 고르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100명이 시작하면 5명이 정말 크게 부자가 되고 해요. 100명 중에 5명. 네. 근데 네. 95명이 5%. 실패하는 길. 실패하는 5%. 길입니다. 네. 95명이 실패하는 네. 길이고 네. 5명이 크게 부자가 되는 길. 바텀업. 네, 바텀업. 근데 탑다운을 하는 쪽에서는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 탑다운 하는데 무슨 그 뭐 10배, 100배 올라가는 종목은 에, 에. 이게 경기 생각하고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는데 또 크게 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 꾸준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의 장점과 이쪽의 장점이 다 있어요. 단점들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하게 미국의 정말 이제 대단한 투자자들 제외하면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요. 섞어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섞어서 적당하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자라고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경기 지표들도 좀 감안을 하고 근데 그걸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라. 네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종목 고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쪽을 잘하는 애와 이쪽이 잘하는 애가 서로 자기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이제 글로벌 트렌드긴 하죠. 네네. 이게 제가 볼 때 뭐 저기 우리 김동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가 주장하는 뭐 탑다운만 주장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 오늘 ISM 제조업 지수랑 이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두 지표인데 요 흐름을 보면 어쨌든 투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뺄 때를 잘 판단할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오늘 이해하겠습니다. 통섭이라고 그랬더니 또 탑다운 해야 될 때는 바텀업하고 바텀업 해야 될 때는 또 탑다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